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레테라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이 레테는 그 불화와 다툼의 여신인 에리스의 딸이죠. 그 에리스는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테는 제우스의 외손녀가 되는 셈이죠. 근데 이 레테라는 이 여신에 대한 그 신화가 이렇습니다. 그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 이 여자의 이름을 딴 레테 강이 있는데 그 강물을 마시면 이 생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는 그래서 그 레테 강의 이름을 망각의 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테라는 여신의 이름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망각의 여신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한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죠. 이 플라톤의 그 이론 중에 에어 인노룽스 레러라는 그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다시 입어서 새롭게 태어날 때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다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을 하고 어떤 것을 배우면서 원래 가졌던 그 지식이 다시금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에어 인노룽에서 이렇게 그 상기된다고 그렇게 그 플라톤이 본 거죠. 제가 이 설교 서론에 이런 레테 강이나 또는 플라톤의 이 상기설을 말한 이유는 인간은 보편적으로요. 그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으로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라는 불멸설. 이것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망라하여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전생이 어떻고 뭐 후생이 어떻고 또 환생을 한다느니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 도깨비 어제 끝났대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환생하고 뭐 전생이 있고 뭐 어떻고 저렇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상이 모든 동서양의 종교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줄 시간은 제가 없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동물과 달리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보이는 현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어떤 본질, 그 실체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하고 궁리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신일 수도 있고 영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혹은 영혼의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영혼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보이는 이 현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늘 말을 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맹자가 사생취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목숨을 버리면서도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로움과 의로움이 충돌하면 인간은 그 이로움을 버리고 의로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목숨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실체,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과 종교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구원을 좀 더 쉽게,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과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어요. 특히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의 형상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신학적인 이 이론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들어요.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기에서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그 말씀이 없이는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은 히라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성자 하나님을 지칭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거죠. 이 사실을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견주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백미인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물과 뭐 하늘과 땅과 나무와 모든 동물들과 심지어 가장 핵심이 인간을 볼 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인간은 인간의 동종, 동지를 볼 때 그 DNA를 보지 않습니까? DNA. 그러니까 DNA가 같냐 안 같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렇게 판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물, 모든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사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 이거죠. 심지어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보면은 아,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것은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맥락에서 모든 이 세상을 보면 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탄을 내뱉을 수 있다는 뜻이죠. 모든 걸 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의 지혜의 가장 최고는 여호와를 아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런 표현을 썼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지식 덩어리들이에요. 어떤 걸 보더라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을 했죠. 여기서 타락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이 영적인 지혜의 감각이 마비되고 무감각화된 거죠.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지난 설교 때 이 세상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가 된 거죠. 심지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현 상태가 무엇이냐?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이제 완전히 상실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2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인간에게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지혜가 상실되어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그 마음이 미련해졌고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 거죠.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한번 가만히 놓고 보세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죠. 그렇죠? 알아야 믿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왜 모르죠? 원래 형상인 그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왜곡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곡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된 거죠.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혹은 다른 종교로서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갈망함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실체가 아니라 뭔가 추상적이지만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가 있지 않을까? 이 담론이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의 핵심입니다. 인문학의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거기에 가장 최고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과 자유와 행복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랑과 이런 자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그런 것들을 희구해요. 갈망해요. 하지만 얻진 못하죠. 언제나 뭔가 뭐를 그 갈망, 갈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엇을 대변하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지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또한 깨졌죠.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흐름으로 말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금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의 다른 이름이 뭐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다시금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이 무감각한 이 지혜와 지성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세요. 그래서 원래 그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셨어요. 다시금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되살아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살아남을 내가 어떻게 알고 확인할 수 있는가?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 영혼이 죽은 우리, 그 지혜가 망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금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보게 한 지혜가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금 구원 얻었다, 쉽게 말해서 다시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바로 회개를 한다 안 한다의 측면에서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 19절 말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미에 보시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단지 사변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를 궁리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지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하는 것이라 해요. 행하는 것. 그러니까 행한 것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시금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그 현상,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 하면 회개라 이거죠. 오늘 이 본문에 행한다는 게 그 성경 훗노트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는 번역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의 열매들, 나타나는 현상들, 행함을 통하여 그 지혜가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런 예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비슷한 예를 하나 드렸는데 그 애를 보면 아 얘는 어느 애구나를 대번에 알아요. 왜 알죠? 아니 그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저 우리 큰애가 누군지 모르시죠? 다니다 보면 저를 닮은 애가 있어요. 여자인데 목사님이야. 그러면 아, 얘 목사님 딸이구나. 둘째도 점점점 엄마 쪽에서 저쪽으로 점점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한번 나중에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애들 한번 채워놓고서 얘는 누구 애일까요? 그러면 아마 아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얘는 우종수 집사 아들이야.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는 뭐 고유리 집사님 애야.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DNA가 어디 안 가거든요.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않습니까? 말이 이게 좀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 닮은 애가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오면은 그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앞에 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20절로 24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좀 마음이 좀 뭐랄까 무거워졌지 않습니까? 왜요? 되게 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라시나, 벳세데야, 이 가보나움들아 거기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겠죠.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를 지금 예수께서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거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가 설교한 이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거듭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 뭐냐?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로 드러나야 돼요. 돌이킴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 속에 이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갖게 되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우리의 느낌이 어떨까요? 물론 감격이죠. 감사하죠.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 배후에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의 행태가 이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회개인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이 죄의 이 본성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회개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라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의 설교식으로 다시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린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신자가 되었지만 죄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욕망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욕망을 제어하고 버리고 이 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담지한 하나님의 신자가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욕망을 죽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그 욕망을 자꾸만 부채질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동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난 회개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 죄의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치와 세상적 사랑을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접목시켜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직장에 취직하고 시험에 붙고 예수 믿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VIP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세상적 가치를 복음으로 접목시키려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그 욕망, 이기적인 욕망,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욕심을 죽이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이 여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의 표현을 저는 정말 백보양보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1%의 법칙. 다시 말하면 51%와 49%의 대립, 구도. 라고 저는 백보양보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우리는 51%가 된 거예요. 정말 백보양보에서. 그러니까 1%가 많아요. 49, 옛날 본성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1%의 법칙에 따라 좀 작고 좀 초라하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성품을 따라 그의 지혜를 추구하는 돌이킴과 회개, 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과 욕망을 제어하고 억제하고 죽이며 조금씩 조금씩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이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1%의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가 2017년 1월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져야 돼요. 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자질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점점 작지만 작은 몸부림을 통해 나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작지만 전진, 진보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신앙의 가장 황금기를 자꾸만 옛날 청년 때, 우리 집사님들 그런 고백 많이 해요. 아, 내가 청년 때 날렸어요. 지금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내가 중등부 때요, 부흥회 가서, 수련회 가서 뭐 콧물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만났어요. 그럼 지금은 주님 만나는 흔적이 더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 날마다 나의 죄의 본성을 죽이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 살고 있는가? 를 점검해야죠. 저는 정말 백보양보에서 1%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1% 법칙만 있어도 자라갑니다. 조금씩이라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이 욕망을 죽이기보다 욕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더 입어요. 더 많이 부채질해요. 세상에서 1등이 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구원을 얻은 신자의 자랑인 양 떠벌리면서 간증하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으니까 몸이 더 아파. 예수를 더 잘 믿으니까 일이 안 돼.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초라해지고. 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 아, 복음 때문에 감사해. 이런 고백으로 간증하는 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뭐예요? 다 기승전결은 그거잖아요. 기승전결은. 예수 믿었더니 뭔가 내가 사업도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좋은 대학에 붙고 에?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고 이게 모든 게 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뭐예요? 와... 책도 내고 간증서 쓰면서 막 불티나게 책도 팔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가치와 영적인 세계의 이 신령한 복들이 다 어느 순간에 세상적 가치로 다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죄, 마음에 있는 죄의 본능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죄의 본능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모든 복음과 구원이 다 가버렸어요.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말은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다. 뭐 기복신앙에 문제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이 5장 말씀처럼 새 사람으로 완전히 가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현실적으로 1% 좀 더 우리가 1%의 감각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나는 과연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라 이겁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을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본능에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에 자금 이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도 교회대로 신자도 신자대로 다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떠한 악행을 범하고 정말 치졸하고 아주 정말 범법자의 방불한 그런 죄악된 짓을 행해도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도리어 자랑하죠. 어떻게 자랑합니까?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교인 수는 늘고 있고 헌금도 더 많이 거치고 있고 더 우리 교회는 유명해졌어.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지 마. 라고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숫자가 늘어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로서 교회를 판별하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신자들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개인이 내 자신의 이 죄악 덩어리를, 이 죄의 본성을, 본능을, 욕망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욕망을 부채질하고 북돋는 쪽으로 결국에 성공하면 장땡인 거죠. 다 말, 뭐, 어떤 말도 필요 없죠. 잘 되면 다 복음이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된 거죠. 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권능을 행했냐.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 너 마음에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왜 제어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몇 구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혀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다름질한다는 게 뭐를 위해 다름질하겠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언제나 내 이 죄의 욕망을 죽이는, 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그 욕망을 죽이는 것으로서 다름질, 더 이렇게 달려간다는 의미겠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전함을 두고 나타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끊는 거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를 동원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일을 위해 날마다 죽는다라고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목하기 바랍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 즉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며 제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참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부디 한 주간 동안 이 회개의 삶을 더 많이 살아가셔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